좋아라 김용아. 오케이. 인정 인정.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예,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자, 2라운드 먼저 2라운드를 함께 각 팀의 담당 VJ 한 분을 뽑아주세요. 아, 끝까지 가. 난 동훈 형. 오케이, 오케이. 동훈 형. 자, 동훈 가야지. 아우, 잘 생겼어요. 야, 동훈 형. 그쪽은 누굽니까? 찬이 형인가? 기선을 제압해야 되니까 우리가. 자, 그럼 간단하게 전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담당 VJ 임동훈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고생 많이 하지, 진짜. 정은이 형 담당 VJ 곽찬희입니다. 그 자리가 사실 좀 안 좋은 자리였거든요. 턱이 안 좋아. 기운이 여기서 좀 반전을 좀 이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턱이 예. 안 좋아. 자, 1박 5락관 제 2라운드는 볼과 볼 사이입니다. 아, 볼과 볼 사이? 양팀 1대1 대결이고요. 두 분이 눈을 가리고 볼과 볼 사이의 물건을 촉감만으로 맞히시면 되는 겁니다. 오. 문제를 맞히신 팀에게 5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대결 4번인 거죠. 1번이 가장 중요하거든. 기선을 제압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네. 동훈아 알잖아. 왜? 야, 이게 왜? 진짜로. 아니야. 뭐가 문제인데? 야,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야, 선발 투수가 이렇게 없네. 미치겠네. 야, 됐어. 저희 됐습니다. 저희 됐습니다. 네. 자, 각 팀 1라운드 선수. 자, 1라운드 나오세요. 네. 자, 안대 착용해 주시고요. 자. 페어플레이 합시다. 김종민 씨? 네? 몇 분 정도가 찾아오신 것 같나요? 에? 몇 분 정도가 관객분이 몇 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대를 벗어주세요! 벗어주세요! 안대를 풀어주세요! 안대를 와. 와. 야, 이게 많은 분들이, 게릴라 콘서트요. 김종민 표, 예. 생각보다 안 왔어요. 예. 우리 저 참석해주신 20명 관객분에게 또 인사 말씀, 예. 다 가세요. 김종민 게릴라 콘서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 건이 딱 여러 대. 와. 자, 김종민 화이팅! 화이팅! 자, 우리 리더. 어? 정답! 후세미?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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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냄새가. 아! 정답! 순대? 정답! 정원이 화이팅! 가자! 가자! 정답! 정답! 가발! 우와! 우와! 와, 무슨 시작하자마자 끝나? 야, 나인우 씨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정은이 형 가발 아니야? 그거 혹시 형 송이 그러니까 얼마 하면 돼요? 그 가발 아니야? 얼마나 줄 수 있어요? 볼을 한번 맞대 볼게요. 한번 각을 키가 워낙 작으셔가지고 자 볼을 한번 대보세요. 볼, 여기쯤 좀 낮추셔야 돼. 근데 앉으키가 생각보다 작으시네. 앵기지 말고요. 예, 앵기지 말고, 요렇게입니다, 이렇게. 요각도예요. 자, 문제 들어오세요. 아유, 야, 이거 살아있다, 이거 타네, 이거. 야, 이거 KBS 괜찮아? 아이고, 씨. 아유, 잠깐, 이거. 김대리 화이팅, 가자! 동훈이 화이팅! 가자, 아이, 고! 자, 아빠로이. 자, 아빠로이. 정답. 너네 뭐 하냐? 둘이 뭐 하는 거야? 우리 즐기는 것 같아, 약간. 야, 동감 적극적이네. 잠깐만. 리드를 하네, 리드를 해요.
아유 뭐야? 아, 위치 맞춰, 위치 맞추면 되잖아. 아유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보니까 알겠네. 보면 알지 근데 이게 느껴지기가 쉽지 않아요. 아 잠깐만 너무 어려운데. 자 촉감 테스트입니다. 촉감. 자 볼만 되세요. 볼만 볼만 되세요. 아, 잠깐만! 맞추라고! 힌트 주는 거야! 야! 정답! 쑥갓! 땡! 정답! 파! 땡! 냄새가 완전 그건데. 아, 너무, 너무. 아, 너무, 너무. 아, 너무. 자, 애들 공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공평하게, 공평하게, 공평하게 해드리고 공평하게. 와, 근데 진짜 모르겠어. 아니 이걸 왜 몰라? 아니 이걸 모를 수가 있나? 여기서도 냄새가 나. 뭐라도 뭐라도 던져봐. 뭐라도 외쳐봐. 디디 던져봐. 고무. 고무 거라고? 고무. 고무? 아 그거 뭐야 그. 맞아, 그거야. 말하면 안 돼, 너가, 말하면 안 돼. 너 가지고 이렇게 익혀서 먹어야 되는 거, 이렇게 숨 죽이고 먹는 거. 그래! 드디어 다 그거 다. 이름을 몰라, 내가 지금. 그걸 모른대. 너 가지고 이렇게 익혀서 먹어야 되는 거, 이렇게 숨 죽이고 먹는 거. 그래! 아, 이름을 모른다. 정답. 정답! 자, 동훈 정답. 먼저 했어요, 동훈 정답. 아, 형, 내가 지금 얘기한 거 하고 한 거잖아. 나 형 기회 끝나가지고 내가 한 건데. 아, 기회 끝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 그랬어요. 아니야, 기회 끝났잖아. 딴 걸로 바꾸긴 했어. 한 번씩 하고. 아니, 되냐, 씨. 계속. 계속 얘기하기로 했다고 같이 동의했잖아요. 일단 정답. 아니, 아무도 하고 끝내기로 했잖아. 미역 줄거리? 미역 줄거리? 줄거리 같은 소리. 자, 딘딘, 딘딘. 아, 물건 바꿀게요. 아, 아 맞아, 맞았는데, 이거. 아, 뭐였는데, 해봐. 아까 뭐 하려고 했어? 팽이버섯이었습니다. 아, 아니야. 팽이버섯 아니었어, 내가 생각. 아, 언제? 얼마나 열정적으로 제가 힌트를 드렸으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진짜 몰라. 네, 어, 아, 이해 몰라. 눈을 뜨고 한번 느낌만 봐봐요. 눈을 뜨고. 어때? 몰라, 몰라. 아, 어, 눈 뜨고 보니까 맞다. 어, 눈 뜨고 보니까 맞다. 눈 뜨고 보니까 맞다. 어, 눈 뜨고 보니까 너무 팽이버섯이야. 와! 어, 너무 팽이버섯이야. 미역줄거리예요? 자, 뭐예요? 미역줄거리 뭐 어떻게 보여요? 팽이버섯이죠. 아, 버섯이네. 네, 이게 이런 게임이에요, 여러분. 아, 나 모기버섯인가 생각했어. 자, 두 분 다 못 맞추기 때문에, 아, 다음 문제로 한 번. 아, 네. 이거 너무 쉬웠는데, 나 너무 아, 좋아하는 거라서. 이게 하나, 둘, 셋! 아, 안 닿고.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이거.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이거. 뭐 이렇게 비벼? 왜 이렇게 비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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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와! 정답! 정답! 와! 나이스, 승민이요. 정답은 식빵이었습니다. 와! 왜, 근데 너 이거 몰랐어? 아니, 아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자, 이제 딘딘씨. 딘딘씨, 눈 뜨고 봐봐요. 눈 뜨고 봐봐요. 아, 식빵이네, 씨. 자, 대망의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고요. 각 팀의 담당 BJ를 불러주시면 오케이, 철승이 형! 철승이 형, 컴온! 승리 요정이야, 승리 요정. 퇴근 요정. 근데 지금 형이 계속 자기 무시하니까 화났어, 지금. 아, 이번에 화나서 이제 돌아갈 거야. 보여줄 거야. 자, 거기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저 종민이 형 BJ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아, 네, 문세훈 담당 BJ 이철승입니다. 이야! 발음부터 웃긴 거 맞죠? VJ 아니고 VJ. VJ라고 했잖아. 정말 승리적으로 한 겁니다. 3라운드, 방과 방사입니다. 어? 어? 방과 방사? 방과 방사이! 첫 번째 사람이 제시어를 보고 다음 사람에게 몸으로 설명하면 되는데요. 릴레이로 몸으로만 설명해서 마지막 사람이 정답을 맞히면 성공입니다. 단, 맞추는 분은 담당 VJ입니다. 네, 제한 시간 3분 동안 한 문제당 50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희 씨. 펭귄. 펭귄. 아이고. 아 근데 100% 나가자 할 것 같아. 이거는 이런 얘기하면 틀린 적이 없어.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명 중에 꼭 한 놈이 활약을 해가지고 나가자 할 것 같아. 형 혹시 기운이 어때요? 아, 난 좋아. 아, 진짜? 어, 오케이. 형은 안 하시다니까. 지우기 형 그래도 좀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이는데. 좀 열심히 해줄 이게 좀 느껴져. 마음 안에서 잡시다. 그러니까. 맞아. 형 가서 빨리 들어가서 씻을 생각밖에 없는 거야. 형, 제가 좀 읽었죠?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자기가 뭐 우리 의재 감독님들 하셔가지고 먼저 하시는 게 성공. 네, 먼저 이기고 있으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먼저 하신다고. 네, 먼저. 네, 그럼 먼저 하신다고. 네, 먼저 하시죠. 잠깐만요. 아니 왜 됐는데. 빨리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잠깐만 기다려야 돼. 저도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팀 의견을 반영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처음 하겠습니다. 웃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자, 준비되셨죠?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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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화이팅! 우리 내일의 컨디션이 달렸다. 아무도 화이팅을 안 하네. 아, 화이팅! 화이팅! 재밌다, 여기 왜 이렇게 재밌어, 이 팀? 준비, 시.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빨리. 냉구. 돌아. 다 돌아야 돼. 눈싸움이었을 것 같은데. 표정 왜 저래? 표정 왜 저래? 빨리 만보기? 땡! 야, 이거 모르겠다. 이 형 이상하게 빨리 아, 나 잘못했어. 아이씨! 뭐야, 어렵다 이거는. 아이고, 씨! 아이고, 씨! 눈을 왜 그래, 계속? 뭐야, 보고 싶어. 아니, 저 표정이! 제발! 뭐 하고 있는 거야? 농촌이 왜 계속 나오냐? 유선호가 다 망치네. 나 이거 밑으로. 밑으로. 방귀를. 아니, 다 똑같아, 뭐. 뭐야?
아니 형이 형이 최악이야 형이. 와 미치겠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야 미치겠다. 재승이도 대박. 세윤이 형이 대박. 기본 표정이 장착이 돼 있어 이게. 잘 봐봐요. 근데 유선호가 그 표정을 너무 뭔지, 괴랄하게 봐. 뭔지 잘 뭔지 잘 봐봐. 뭐야 뭐야 저게? 이게 뭐야? 뭐야 뭐야 이게? 두 글자. 어 우리도 맞춰도 돼? 응. 꽤형 호! 이렇게 해야지 유선호는 웃었어! 야, 유선호 거 한번 보여줘, 유선호 거. 너네랑 똑같이 따라하면 될까? 아이유, 아이유, 진짜. 아, 근데 모든 문제를 이 표정으로 가지고. 모든 표정이 이거야, 뭔. 이해한 거 뭐 있어? 난 안 이해 이해한 거 뭐 있어? 눈싸움 보여줘 눈싸움. 눈싸움? 아 저 표정이야. 아니 우리 문제 뭐였어? 난 이해가 된 게 하나밖에 없어. 뭐? 이거 텔레파시 맞아? 아니, 맞아. 근데 뭘 했어도 철승은 맞출 의지가 없어. 야, 어 패스 패스 패스. 야 이게 뭐? 한 문제도 못 맞추는 게 말이 돼 이게? 아무리 그래도. 두 번째 맞춰요. 두 번째 맞춰요. 야, 수가, 수가 이게. 자, 준비되셨죠? 지용 진짜 믿을게. 준비 시. 이렇게 해야지 담백하게. 오케이. 연구 없다, 연구 없다. 연구 없다, 연구 없다, 연구 없다. 연구 없다. 야, 정확해. 정답! 벌써 동점이야. 응? 어? 뭐야? 어, 야, 이거. 야, 왔다, 왔다, 왔다. 김종인 맞다. 붕어빵 뭐야? 계란빵? 어 뭐야? 잉어빵, 잉어빵? 어. 어 뭐야? 뭐야? 뭐지? 야, 패스 안 해요. 패스. 어, 어. 패스. 어, 어. 너무 쉽지 않은데? 아, 이거 맞추겠다. 5초를 남기고 마지막 문제를 맞추셔서 딘딘팀 200점, 선호팀 150점으로 딘딘팀 시즌 7 확정입니다. 예!
아빠, 아까 밖에 나가서 잘 것 같다더니 정말이야. 정확해. 제가 분명히 예언했죠. 와. 근데 제 예언이 틀린 게 있습니다. 두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야 그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니, 장수는 진짜. 아니 너의 그 디폴트 표정이. 야 그거 내 억울합니다. 내가 나와서 이거 내가 언제 했어? 아니 왜 항상 이걸 왜 이거 미치겠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안 한 걸 왜 하냐고 안 한 걸. 계속해. 죽겠어 진짜. 미치겠네. 오케이 오케이. 재밌었으면 된 거야! 됐어. 재밌으면 된 거야 혹시 해줄 수 있어요? 재밌으면 된 거야. 야, 추운 데서 자다가 재밌으면 된 거야로 이어가야지. 추운 데서 자다가, 자다가. 근데 재밌어, 생각해보니까. 야, 눈이 너무 웃긴다. 이게 바로 모래티 1박일의 정신 재밌으면 된거야.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유 너 가운데야. 이거 세린이 형 거야. 아, 가운데야? 왕의 패딩에 니가 지금. 아 허리 피니까 좋다. 쟤네 허리 숙이고 있었잖아. 어떡하니. 아 무서워 웃겼어. 그 표정은 뭘까? 세은이 표정을 그저 따라보지. 맞아 맞아. 세은이 형을 따라했는데 제 눈이 너무 크니까.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웃겨. 아우. 누우니까 좋다. 아 양옆에 구골이다. 와 허리야. 아우 허리 지금. 아우. 오늘 하루를 좀 되짚어보고. 이게 중요한 거야. 나 오늘 경기력만 봐서는 이 역전패라는 것은 쓰라리지. 쓰라리죠. 아프지. 하지만 흉터야. 웃기면 어떻게? 된다야. 마물죠. 웃겼으면 된다거든. 나 오늘 니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요. 결국 오늘 센터에 셋이 누워있지만. 이 그림이 나는 데자뷰 같아. 난 너무 익숙해. 그니까 굳이 밖에서 잤다고 막 엄청나게 슬프지도 않아 이제. 혹시 다음에도 팀하고 싶니? 네 저도요. 알았어. 주무십시오. 굿밤. 잘 자요. 좋은 꿈 꿔. 안에서 자는 그날까지. 오케이 커밍 순 커넥션. 뭘까? 제비 아니야? 펭귄 제비? 아니야? 펭귄? 제비가 어떻게 뿌리가 아 뿌리래 부리가. 야 까치네. 제비 제비. 까마귀인가? 펭귄. 여러분 설에는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을 전해야겠죠. 아 풍성한 설. 예 오늘의 퇴근 미션은 일명 은혜 갚은 까치입니다. 아 그러니까 까치구나. 또 돌린다. 아 이거 와 돌림판. 아, 돌림판. 아, 없는데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 아 우리가 서서 보지나 보다. 저 이제 태우던가 해야지. 여러분 이제 여기 칸이 비어 있죠. 네. 지금부터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고마웠던 분들의 이름을 돌림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1박 2일 멤버와 스태프는 제외하고 돌림판을 돌려서 나온 분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어제 여러분이 정성껏 만든 전을 함께 배달하시면 됩니다. 근데 남의 고마운 사람들도 내가 걸릴 수가 있는 거네요? 에라 이래놓고 막 에이! 막 미국에 있는 사람 써놓고 막 이러면 어떡해요? 그럼 정신 나간 거지. 그러면 정신 나간 거지. 니니야 옳은 소리 했다. 니가 미국을 간 적이 없는데 미국 고마운 사람이 누가 있냐. 예를 들어. 형들이 적을까? 자 고마운 사람. 한 명씩 일단 얘기해볼까? 전 일단 엄마. 어머니. 어머니 성함이? 김영이에요. 영에? 김영자 애자. 나는 뺄까.
야. 왜 고마운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난 너무 고마워, 백가가. 백가신지 이렇게 적을 거예요. 멤버도 그냥 존재가. 백가 형 제주도에 있으면. 아, 그럴 수 있구나. 제주도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제주도 가야지, 뭐. 장난 아닌데요? 자, 백가 씨 다음에. 신지? 신지 씨. 어떤 고마운 일 있었죠? 그냥 고맙지 뭐. 존지잖아. 저는 일단 또 황재성 씨 좀 적어주세요. 황재성 씨. 1박 2일에 사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온 적이 없는데도 많은 사진으로 출연하고 많은 언급과.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황재성 씨. 인우 형 누구 없어, 인우 형? 나 우리 고모? 고모? 고모 어디 계셔? 그거 프라이버시. 아니, 서울에 계셔? 아니. 근규야? 왜? 도만 얘기해봐, 도만. 충청도, 경상도. 광주 아니야? 아니야. 어디 있는? 어? 광주 고모도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까운 고모에 보령에도 계시고. 보령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디야, 어디야? 어디 고모야? 그러니까 고모 쓸 때 어디 고모 써야 되니까. 막내 고모. 막내. 어디 고모? 아니, 왜 위치를 알라 그래? 야. 나 슬리피. 매년 힘들 때마다 이렇게 형 하면 이렇게 기대는 게 있잖아. 근데 제가 슬리피 일정 대충 아는데 리피 오늘 부산 가거든? 오늘 부산 가거든? 난 모른다. 너 막내 고모 적어서 나 슬리피 적었다. 나 거제 젊은이 한다 그런 거. 나 그거 하나 더. 아, 깜짝이야. 아, 형부터. 거제 젊은이. 원종이 형? 아니, 난 조한선 씨. 조한선. 너무 고맙잖아. 나 우리 1박 2일 팀 전체가 고맙잖아. 아, 조한선 씨를. 제 동료. 동료. 유인수 배우라고 있습니다. 아, 알지. 너무 든든한 동료여서. 제 제일 친한 친구. 벌구라고. 벌구요? 저랑 농구하는? 제일 친한 친구. 네. 작곡가인데. 주현 선생님 하셨어.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래. 이은지 양이 또. 은지. 언제 어디 인터뷰할 때마다. 아, 참, 내 고마운 선배 뭐. 은지. 얘기를 해줘가지고. 참,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고맙더라고. 내 조카로 바꿀까? 내가 동부이촌 가면 니 걸로 혼혈. 아, 걔는 고마운 존재긴 해. 그냥 조카 때문에 집이 화목하다니까. 맞아. 지금 이제 몇 살이죠? 세 살? 꼴로가 이제 21년 3월 3일생이니까. 아, 부를 때 뭐 꼴로야 그래? 어? 꼴로야. 꼴로 이래요? 삼촌 왔다 그래? 꼴로. 아니야, 궁금해. 드디어 배워봐. 아니, 네가 꼴로라고 하잖아, 지금. 축하하지. 이름이 꼴로네, 그러고. 네가 물어보잖아요. 야, 니 꼴로 아니야? 니, 왜 니를 빼요? 꼴로? 아, 니가 꼴로야라 그래서. 꼴로, 그렇지. 아, 니 꼴로라고 하면 돼요? 니 꼴로야. 니 꼴로야. 아니, 어떻게 알아준 거야, 형한테? 아니, 하루 안 들었잖아, 형은. 진혁이 건들지 말라며, 진혁이! 우리 진혁이 건들지 마. 진혁이 저거! 아들은 안 돼. 진혁이! 진혁이 고마운 게 없어? 진혁이 좋다. 아니야. 싶어. 고마운 사람. 뭐 해줬던 거, 선물 받았다든지. 나 뉴진스한테 너무 고마워. 왜냐면 나 마닐라에서 보낼 때 뉴진스가 막. 이거 해줬는데 카메라에 잡혔어. 진짜. 그럼 저거! 형 적으면 안 돼? 어? 개인 친분 1도 없는데? 야, 근데 안 걸려도 좀 있어 보이니까 적자. 얼마 걸리겠어? 어, 아무 이름도 무섭지 않은데 뉴진스는 무섭겠네? 너 제주다 갈 수 있거든. 전화는 어디다가 해야 돼? 회사에 전화해봐야지. 어? 회사에 안 받으면 어떡해? 검색해봐야지 뭐. 누가 있지? 우리 공통적으로 가자. 자, 이거 어때요? 한 칸은 비워두고 집으로 가셨다니까.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고마운 거. 그렇지, 나한테. 그렇지. 그러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괜찮다. 각자 집으로. 한 명만 집에 가서. 오,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아이디어. 오, 한 명만이 되게 먹힌다. 와, 집으로. 자, 간다. 가라. 야, 개인적으로 누구랑 누구한테 좀 가고 싶어? 집으로. 아니면 근데 니 꼴로 보고 싶긴 해. 아니면 나 뉴진스 걸렸으면 좋겠다. 비온다. 불편하게. 집으로! 와. 집으로! 와. 보지마. 바로 준다. 보지마. 바로 준다. 바로 준다. 기다려봐. 완전히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갔어.
이게 가르키노한테. 야, 오늘 우리 한번 촬영 괜찮은데? 카메라! 김명희 씨가 누가 그랬지? 우리 어머니. 되게 배 아플 뻔했어. 와. 아, 근데 어머, 친구가 너무 아까워. 인우? 자, 인우. 인우! 하나, 둘, 셋. 오우, 야. 뉴진스! 뉴진스. 안 뉴진스다. 오! 뉴진스다. 오! 오! 쌉! 오! 슬리피! 슬리피! 야, 표정이 싹 터졌다. 아니, 좋아한다. 슬리피 가지고 좋잖아. 와, 이거 진짜 떨린다. 와, 이거 너무 떨리네. 저는 개인적으로, 뉴진스 걸렸으면 좋겠어요. 뉴진스요? 야, 미치겠다. 정현이 형 뉴진스. 갑니다. 정훈이 형이 주현 선생님 걸려도 웃길긴 할 것 같아. 아, 주현 선생님이랑 옛날에 같이 했었어. 와, 집으로? 와, 집으로? 아, 없지 않아? 전혀 몰라. 전혀 몰라. 연정원이 온다고? 와. 연정원이 와. 와. 갑니다, 제발. 어, 그러게, 나. 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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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뉴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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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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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간다! 대박! 같이 간다! 오! 오! 대박! 재밌겠다, 동료! 정훈이 살았다! 살았다! 어색하지 않아! 어색하지 않아! 아, 이러면 괜찮지! 이러면 괜찮지! 이러면 갈만하지! 근데 현재 다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와, 대박이네! 황재성 씨가 이제 참고로, 그 친구는 이제 홍대 쪽에. 근데 괜찮지. 네. 오케이, 오케이. 개인적으로 저는 뉴진스랑, 신지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지 왜요? 신지 왜요? 또 화장이 안 걸려야 되니까. 집 근처 아니에요? 근처인데, 화장하고 해야 되니까. 갑니다. 예. 하나, 둘. 야, 이거. 야, 무섭다. 진짜. 동이 형 보지 말아봐. 우리 반응 보고 형 맞춰봐. 어, 지금으로도. 우와! 형 집! 우와! 우와! 형 집! 우와! 유인수. 유인수 씨가 누구지? 성우. 제 친구요. 이 친구? 탤런트 유인수 씨. 아, 배우. 아, 배우. 유인수 씨? 유인수 씨? 형, 그래서 유인수 씨? 형, 한 칸 넘어갔으면 신지수가야. 아, 1초만 됐어도 이건데, 이거. 자, 이제. 자, 마지막입니다. 우선으로, 오케이! 뉴진스에서 쫓겨나는 거 보고 싶다. 그만 좀 하라고 그럴 거든데. 와. 오, 좋아. 가자, 가자. 야, 집으로다. 오. 아닌데. 어! 왜 죽는데? 이누는 그럼 부산역으로 가는 거지? 이누한테 표정이. 다 됐네? 예. 안 했어. 어, 나 안 했는데? 한번 해봐, 해봐. 형 가라 그냥. 야 뭐야? 우와. 대박. 우와. 야 뭐야? 우와. 형 불안해 갈게. 우리 불안해 갈게.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나 모른다고. 혹시 모른다 했는데. 와. 야 이현수 슬리피. 야 우연이야. 우연이야. 방송 나오고 싶은 슬리피 귀신이 저기 붙어 있는 거야. 우연이다. 와 이건 부산 가야 돼? 저 우리 까치 탈수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전. 각자. 새해 인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정성껏 만들었던 전 그리고 복을 가득 담은 복조리도 함께 배달을 하시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가시죠. 형아, 미안하다. 왜? 그래도 일단 서울이니까 다행히. 정훈이 형, 웃어줘. 형 어쩔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인가 봐. 우린 항상 왜 이러는 걸까? 아, 갔죠? 아, 나 지금. 아, 창피하게 정말. 나 이제 내가 갈게 참인데. 이게 뭐야, 이게. 아, 나이 반백살에 이게 뭐한다. 진짜로 형,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둘이 왔는데 뭐 전을 두 개 다 줄 필요가 있나? 한 사람한테? 그치. 어, 나 그 생각이 또 드네. 소식가야. 많이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
비싼 거를 잘 안 사주더라고. 가족들을? 예. 네, 그런 얘기 있었잖아, 옛날에. 어. 황재성 저기 발냄새가 나 그거 신고 다니고 집신 신고 다닌다고. 집신? 그리고 저기 와이프 생일날 황재성 씨가 의류 수거함을 뒤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 진짜요? 아, 네. 어마어마하신 분인가? 루머들을 오늘 좀 얘기 좀 해가지고 제가 오해 풀어드리고. 아, 그렇지, 그렇지. 나는 그 친구가 이렇게 오해받고 사는 게 너무 싫더라고. 오! 야. 대단하다. 아, 너무 많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고맙다. 우리 준비된 방초. 아이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황재성 씨.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황재성 씨를 찾아왔는데 서태진 씨가 나오셨네. 서로만 인사했다가 서로 화면으로 인사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좋았어. 좋았어. 재성아, 너 뭐, 살짝 뭐 발랐니? 아, 비밀 발랐어. 그냥 나왔었어, 매년. 어. 네. 가발 썼나, 혹시? 아, 가발. 우리는 여기 너무 바닥이 아닌데. 과일 줬어. 어우, 새우나. 저희가 다 이미 꽂았어요. 형이 엄청 좋은데 산적. 와. 야, 우리가 직접 만들어. 이거 그거 된지니까. 그거 먼저 하자. 바로 드셔주지. 라면. 많습니다. 아, 그때 놀았어야 되는데. 원래 오늘 제주도 가족 여행 계획이 있었다 그랬잖아. 제주도 우리 갔어야 돼. 그래, 너 진짜 어제 바로 어제 취소된 거야. 취소했어? 응. 왜? 돈이 많이 들었구나 또. 너 지금 여행 갈 때 돈 아직도 안 쓰냐? 지수신다 의류 수감 지셔서 내가. 아, 지금 그 얘기 하지 마. 지금 몇 년째 8년째 하고 8년째 그 얘기를. 루머가 있어.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지. 집에 생활비. 상품권으로 주지 않습니다. 제 안에 집신을 신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의류 수거함을 뒤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근데 오늘 진짜 왜 왔니? 아니 진짜 그거야. 순수하게 고마운 사람한테 전해주러 온 거야. 아,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폴을 정말 훗날에 나갔대. 아, 고맙다. 네, 경기장을 같은 경기장을 쓰면서 뛰었는데, 야 진짜로 너무나 화려한 스킬을 갖고 있는 선수인가. 약간 어떻게 보면 친구지만 개그 스승 같은 느낌으로 개그를 같이 한번 배웠다는 생각 많이 해. 그걸 얘기를 안 했지. 얘기를 하면 바로 자만해 줘. 거만해지. 자만 떨거든. 그래, 그런 존재야 너. 근데 여기 이렇게 훈훈한 자리 맞아? 아, 그래요? 그럼. 은혜 갚은 까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래서 까치? 네, 작년에 이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선호가 엄마가 고맙다고 해가지고 드리러 네, 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직접 만든 전이거든요. 아, 네. 아, 선호가 저를? 근데 그냥 콕 집어서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아, 엄마 아빠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아빠, 그래서 우리가 아빠는 안 하냐 그랬더니 엄마만 했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오는데 엄마는 나의 심장이다. 그래서 내가 아빠는 뭐야 그랬대. 아빠는 폐? 뭐 이래서. 저희 엄마는 그냥 저희 심장입니다요. 어? 저희 엄마는 저희 심장이에요. 그 아빠는, 아빠는 뭐야? 아빠는 이제 폐. 얼마 전에 통화할 때는 아빠는 내 심장이라고 분명히 나한테 그랬거든. 걔 얼마 전에 저한테도 형인 제 심장이라고 하긴 했어요. 심장이란 단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아, 선호가 영상 편지를 하나 보내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 정말 엄마한테는 언제나 고마운 게 참 많습니다. 2024년. 2024년에도 너무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딘딘 형이 찾아갑니다. 이따 만나요.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요? 뭐가 맛있어요? 아, 다 맛있어요, 여기? 빵 맛있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 여기 처음 뵙겠습니다. 그죠? 처음 뵙죠? 네. 그죠? 아, 진짜, 아, 여기. 야, 이 초자! 뭐가 아니야. 너 때문이라며.
어쨌든 참 이렇게 또 1박 2일에도 덕분에 선호 덕분에 나오고 아유 아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아 이거 시그니처 이거를 이거 좀 드세요 같이. 네네네 시그니처라고 해야 되나? 저 안 줘가지고요 또 아시잖아요. 아 너무 잘 알죠. 선호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1박 2일을 가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이제 집에 오면 저희가 꼭 목욕탕을 가요 같이. 그래서 둘이서 거기서 이제 피로를 풀고 뭐 오늘은 밖에서 잤는데 체감 온도가 뭐 영하 20도였다.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진짜로 밖에서 재우는구나. 그럼요. 진짜 밥을 안 주는구나. 그래서 아 이거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많이 넣어놔야 돼. 나중에 한번 꼭 선호 한번 게스트로 한번 오시고요. 아 저야 뭐 불러주신다는 진짜로. 제가 뭐 입소든 뭐든 못하겠습니까. 어? 진짜로요? 그럼요. 저야 영광이죠. 이야 이거 해놨어요 저희. 분명히 입소 갑니다. 딘딘 형이 직접 붙인 전과 함께 아 진짜 맛없겠다. 같이 붙여서 맛있을 거 같아. 나 축하한다 대상 축하한다. 아 고마워. 어? 형도 같이 받은 거야. 야 내가 1박 2일 나가고 초등학생들이 와서 커피 진짜 나요 맞아. 진짜 초등학생이 와서 커피 진짜 나요. 나지 이렇게 1박 2일 간다. 애기들도 많고 맞아. 아니 형 하이 오랜만이에요 형. 잘 지내셨죠? 아니 예. 왜 이렇게 멋없게 했어? 설날이니까 진짜 저 진짜 500장 붙였거든요. 직접 붙인 전과 함께 진짜? 국조리라고 하는 건데 배달 왔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직접 풀어보시면 네. 오. 자, 우리가 누구? 1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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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좋았어! 특히 3대 미스터리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 밀양이죠. 오늘의 여행 컨셉트는 바로 미스터리를 찾아서입니다. 미스터리? 미스터리. 아, 미스터리. 어, 좋아, 좋아. 간만에 머리 좀 쓰겠구만. 기억 지우신데 그 다음에 다시 또 미운이 하나 있다. 야 이런 걸 야. 오케이 오케이 왔어. 미스터리를 찾았다. 자 심쿵 모드 하나 있네 여기. 담요 쓰고 있다. 담요 쓰고 뭐? 담요 쓰고 있다. 찾았다.